안녕하십니까? 리액트 기본편의 강의를 하게 된 이건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리액트 기본 문법과 간단한 투두 리스트 만들어보기입니다. 사전 준비 지식으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초 지식이 요구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왜 리액트냐? 라는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액트는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라이브러리로서 대형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 중입니다. 또 버추얼돔을 사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리액트의 구조를 만드는 컴포넌트라는 것은 가독성이 매우 높고 간단하여 간편한 UI와 재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 싱글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기존 방식의 전체 페이지를 매번 새로 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렌더링되는 효율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노드.js, 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드.js는 웹 브라우저가 아닌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연상 가능케 해주고요. 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관리자 도구입니다. 다음은 간단히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터미널을 열고 원하는 경로에서 yang create react 앱을 입력합니다. 본 예제에선 hello reac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하였습니다. 자,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 앞에서 만든 리액트 프로젝트를 열고 터미널에서 yang start 명령어를 입력하면 웹 브라우저가 열리며 리액트 프로젝트가 실행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화면이 리액트 실행 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이제 실습에 앞서 리액트의 간단한 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깊게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리액트에서 JSX라는 문법을 제공합니다. 언뜻 보면 XML과 흡사한 모습에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쪽이 JSX 방식, 아래쪽이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방식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방식과 비교해봤을 때 JSX 방식은 한눈에 봐도 손쉽고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액트에선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렌더링합니다. 렌더링이란 간단히 말해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함수형 컴포넌트와 클래스형 컴포넌트. 본 강의에선 함수형 컴포넌트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선 컴포넌트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이 가능합니다. 앱이라는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서 리액트라는 문자열을 담은 네임 변수를 괄호를 사용하여 리턴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웹페이지에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의 캡처입니다. 네임이 담고 있는 리액트 문자열과 안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리액트에선 임폴트를 사용해 다른 컴포넌트를 손쉽게 불러와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액트의 props와 stat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화면과 같이 props라는 값은 상위 컴포넌트에서 설정하여 그 값을 하위 컴포넌트에 넘겨 사용할 때 쓰는 값입니다. props를 사용하는 컴포넌트에선 그 값을 수정할 수 없고 읽기 전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state라는 것은 컴포넌트 내부에서 바뀔 수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props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앱이라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myComponent라는 컴포넌트를 임폴트하여 하위 컴포넌트로서 name 변수에 react 문자열을 넣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myComponent에서 상위에서 전달한 name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앞에 props점을 붙여야 name의 값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tate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형 컴포넌트에선 state 값을 변경할 때 useStat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왼쪽의 코드로 설명을 드리자면 message라는 state를 선언하고 그 초기 값을 빈 문자열로 설정하고 setMessage라는 함수로 message라는 state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은 왼쪽의 코드가 렌더됐을 때의 캡처본인데요. 퇴장 버튼을 클릭할 시 leave 함수가 실행되고 setMessage라는 함수가 실행되어 메시지의 값을 바꾸는 useState를 사용해
값을 리브로 바꾸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이벤트 온체인지 이벤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의 코드에서 input 태그의 onChange라는 변화에 반응하는 이벤트의 useState를 사용하여 input 태그에 입력되는 문자열을 바로바로 state 값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useEffect라는 훅입니다. React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제에선 input 창에 문자열을 입력할 때마다 state 값을 변경하여 useEffect에서 state 값의 변경을 감지하고 해당 값을 콘솔 로그하는 예제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to-do 리스트 만들어 보기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코드를 미리 작성해 놓았습니다. 코드는 리액트 위주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사용되고 있는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앱 컴포넌트, 투두 인서트 컴포넌트,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 투두 리스트 아이템 컴포넌트, 투두 템플릿 컴포넌트, 총 5개의 컴포넌트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액트 같은 경우에 컴포넌트 단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요. 앱 컴포넌트가 최상위 컴포넌트로서 처음에 렌더될 때 앱 컴포넌트부터 렌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앱 컴포넌트에선 스테이트 값으로 todos라는 아이디와 텍스트를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는 객체의 배열을 초기값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useRef는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컴포넌트의 재렌더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본 예제에선 객체의 아이디를 설정하기 위한 값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onInsert 함수입니다. 텍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 텍스트와 아이디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 스테이트 값인 todos 배열에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객체 생성을 위해 id 값에 플러스 1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onRemove 함수입니다. id를 파라미터로 받아 해당 id가 아닌 것들만 필터 함수를 사용해 거르고 있습니다. 삭제 기능 구현 시 자주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파라미터로 들어온 id를 제외한 나머지로 state 값인 todos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todos에 추가할 수 있는 함수인 onInsert 함수는 todoInsert 컴포넌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넘겨주고 앱 컴포넌트의 스테이트 값인 todos 배열과 삭제 기능인 onRemove 함수를 todoList에서 사용할 수 있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todo 템플릿이라는 태그가 todoInsert와 todoList를 감싸고 있는데 이는 todo 템플릿 컴포넌트에서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태그 사이에 있는 todo insert와 todo list를 담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odo 템플릿 컴포넌트에서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앞에서 넘겨주었던 이 값을 childrun이라는 이름으로 렌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to-do list를 살펴보겠습니다. to-do list 전에 to-do insert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o-do insert 컴포넌트에선 input 창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앱 컴포넌트에서 받아온 onInsert 함수가 실행되며 앱의 todo 배열에 새로운 객체가 추가되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컴포넌트에서 받아온 onInsert 함수를 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턴부를 보시면 input 창에 onChange todoInsert에서도 state 값인 value라는 state 값을 사용하여
그 값을 갱신해주고 있으며 그 갱신된 값을 onInsert 함수에 해당 스테이트 값을 담아서 submit을 하여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form 태그에서 onSubmit 이벤트를 하면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새로 고침 발생 시 리액트의 경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테이트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재렌더링 되기 때문에 값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고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prevent default라는 함수를 적어주셔서 새로 고침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toDList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toDList라는 컴포넌트에선 앱에서 받아온 toDo와 onRemove 함수를 toDList 아이템이란 컴포넌트에 한 번 더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맵이란 반복문을 통해 반환되는 새로운 배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본 예제에선 toDo라는 배열 안에 객체를 순서대로 뿌려준다 라고 쉽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toDo라는 배열 안에 있는 객체를 맵을 통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뿌려주되 그 형식을 toDoList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에 가둬놓고 뿌려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선 toDoList 아이템을 하위 컴포넌트로서 해당 보시는 이런 값이나 함수를 또 props로서 사용할 수 있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엔 toDoList 아이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oDoList 아이템에선 각 객체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onRemove 함수도 받아와 버튼을 클릭할 시 toDoS 배열에서 해당 객체를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두스에서 받아온 그 객체 하나하나를 아이디와 텍스트 안에 있는 아이디와 텍스트를 받아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문법은 비구조화 할당이라는 것인데요. 투두라는 객체 안에 있는 프로퍼티인 아이디와 텍스트라는 속성을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쓰는 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간단히 yarnstart라는 명령어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성했던 코드가 페이지에 렌더링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일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실습 완성. 밥 먹기, 운동하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인풋창에 넣었던 값들이 아까 보셨던 코드에서와 같이 스테이트로 값이 갱신되면서 toDoS 배열에 추가되면서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삭제 기능 또한 remove 함수, 필터를 사용한 remove, onRemove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실습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실습을 간단히 보여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리액트 기본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리액트를 다루는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김민준 지음,
서적을 참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